오는 2040년 예상되는 도심 항공교통, 일명 UAM의 시장 규모는 1,700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10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와 관련 기업이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산시가 선거철마다 출마 기자회견장으로 사용돼온 시청 브리핑실의 사용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적 형평성 문제를 막는다는 이유인데 반발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천안 아라리오 조각광장과 타운홀에 미디어 아트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한껏 더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오는 2040년 예상되는 도심 항공교통, 일명 UAM의 시장 규모는 1,700조 원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 10월에는 충청권 4개 시도와 관련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서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 초광역권 UAM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실증은 언제부터 또 노선은 어떻게 짜느냐 여부입니다. 이러한 밑그림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업 추진은 초, 중, 장기로 나눠 추진하는 안이 제시됐는데 우선 눈길을 끄는 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이뤄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남 내포신도시와 충북 청주공항 그리고 대전시를 잇고 멀게는 수도권까지 잇는 게 제1차 목표입니다. 교통수단 중심으로서 풍부한 이동 수요를 고려한 겁니다. 수도권 노선을 통해서 버티포트를 조기 건립을 하고 광역권 내 거점 도시들 간에 교통수단형으로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에서 진행되는 여러 국제 행사를 통해 관광형 UAM에 대한 실증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충청권이 공동으로 25년에 그 시범사 그걸 이제 선정되는 게 목표고 그 다음에 27년 유대회 때 또 시범으로 하는 그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2030년부터 2040년까지의 중기 단계에선 관광형과 응급 의료형 UAM을 충청권 곳곳에 확대 적용하고 2040년 이후엔 장기 단계로서 소형 터미널의 다수 공급을 통한 적극적인 대중화에 나서는 걸 큰 흐름으로 잡았습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윤곽을 드러낸 충청권 UAM 사업, 초강역적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부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질 텐데요. 아산시가 선거철마다 출마 기자회견장으로 이용해온 시청 브리핑실의 사용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치적 형평성 문제를 막는다며 출마 기자회견까지 포함한 건데 반발이 나오면서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시민들의 소통 창구로 이용돼온 아산시청 브리핑실. 선거철마다 출마자들의 첫 행보를 알리는 자리로도 활용돼 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브리핑실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산시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의 총선 출마 기자회견장으로 브리핑실 사용을 막으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 위원장은 SNS를 통해 브리핑실은 시장과 공무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 기자들과 만남 자체를 그 공간이 시청에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 발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죠. 논란 일자 씨는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조례 시행 규칙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에 따라 관서장 재량하에 행사를 제한할 수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게 되면서 형평성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지난주부터 명확한 내부 지침을 마련할 때까지 모든 시청사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실무 부서에서 출마 기자회견까지 적용하면서 반려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를 근거로 정치적인 논란을 막기 위해 실무 부서에서 판단한 것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다시 브리핑실을 총선 출마 기자회견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한 판단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하루 만에 시가 다시 브리핑실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가을 독립기념관이 36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했죠. 이처럼 요즘 천안이 야간 관광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천안 조각광장과 타운홀에서 밤마다 미디어 아트쇼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영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백화점 외벽이 미디어 파사드로 변신했습니다. 가로 50m, 세로 20m의 삭막했던 벽을 형형색색 현란한 이미지들이 뒤덮습니다. 독립기념관과 국보인 봉선 홍경사 갈기비,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른 성성호수공원까지 대형 캔버스로 바뀐 외벽에 천안 팔경을 수놓았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 가는 길에 되게 소리가 뭐가 들리길래 쳐다봤는데 막 불꽃 터지고 되게 예쁘길래 사진 찍었어요. 삭막한 느낌이었는데 좀 화려해지고 약간 연말 분위기도 나는 것 같아요. 아라리오와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올해 처음 선보인 매직 캔버스인 천안입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모두 3개 주제로 미디어 아트쇼가 펼쳐집니다. 문화기업 아라리오와 천안문화도시의 협업으로 진행된 이번 매직 캔버스인 천안은 연말을 맞아 미디어 아트라는 장르를 대중들에게 제공해 도심 속 환상의 예술 공간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천안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타운홀에서도 매일 저녁마다 밤하늘의 별을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시민들에게 겨울철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겠다며 지난 주말 제1회 비축제를 열었는데요. 하지만 뚜껑을 열자 안전 문제를 비롯해 축제 퀄리티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최민호 시장이 직접 나서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보완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남은 기간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이응다리 위로 쏘아올린 레이저 불빛이 겨울밤 하늘을 수놓습니다. 시청 외벽엔 대형 미디어 파사드가 설치돼 화려한 조명을 밝힙니다. 지난 2일 개막한 세종 빛축제 모습입니다. 겨울 대표 축제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시작부터 여러 보완할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점등식 당일엔 행사장 장소가 워낙 협소해 안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개막식 당시 주 무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 구조물들이 있어 장소가 협소한 데다 다리라는 특성상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금은 자리를 옮긴 상태입니다. 또 빛축제의 퀄리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개막식에서 기대를 모았던 불새쇼는 비둘기쇼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고 미디어 파사드는 입체적인 표현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현재는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비축제라고 하기는 좀 어설프고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뭐 푸드트럭 몇 대하고 저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그것뿐이 별로 없더라고요. 각종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최민호 시장은 시민들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며 축제 준비에 미흡함을 직접 사과했습니다. 좀 미흡하다. 개막식 행사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비축제로서의 시민의 기대라든가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자부심 눈높이에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었습니다. 아울러 개막식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를 발판 삼아 남은 축제 기간 보완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비축제의 마지막 날 개최 예정인 제야의 행사 장소 변경과 관련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또다시 장소로 옮긴다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안전 조치라든가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을 해서 좀 분산시키다든가 하는 새로운 무슨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를 하되 거기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세종 비축제. 남은 기간 달라진 모습으로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어떤 가게에 들어서거나 제품을 접할 때 제품 그 자체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브랜드 로고나 이미지에 가장 먼저 눈길이 갔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유한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특히 청년 기업들은 브랜드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구현해가는 이러한 브랜딩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지원 사업이 실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에서 디저트 카페를 운영 중인 정솔비, 강영창 부부. 지난 6월 처음 문을 열 당시 브랜드 로고부터 컨셉 설정에 이르기까지 브랜딩 전반이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매장을 운영하고 제품을 판매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맛이기는 하지만 손님들이 맛을 보기 이전에 손님들을 이끌 수 있는 거는 뭐 매장 인테리어라든지 뭐 이런 저희 매장만의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브랜딩을 잡고 로고를 만드는데 굉장히 좀 너무 막연하고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세종 청년 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됐던 브랜드 시각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브랜드 디자인 구현은 물론이고 브랜드 가치를 직관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았습니다. 오픈 뭐 매장 준비할 때 브랜딩 로고뿐만 아니라 뭐 준비할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부분이 너무 빠른 시간에 딱 해소가 돼. 이제 MD 상품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직원들 유니폼을 만든다든지 그 로고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세종시는 지난해부터 청년 기업 디자인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 기업들의 브랜드 방향성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엔 자연 친화적인 가치를 주된 메시지로 한 브랜딩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브랜드 로고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고유의 가치와 스토리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전달되도록 브랜딩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농부부터 문화공간 활용 업체에 이르기까지 지난해만 28개, 올해 24개 등 다양한 부문에 청년 기업들이 참여하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종시 관내의 젊은 청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시 내부의 전문 디자인 인력들이 참여해서 시 기업과 소통하여 맞춤형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들이 전하는 가치가 지원 사업을 통해 또 어떤 모습의 다채로운 브랜딩으로 구현될지 앞으로의 방향이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출장지를 임의로 바꾸는 등 규정에 어긋난 천안시위회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 문제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의회 사무국은 잘못을 인정하고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도 다시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의 사무국에 대한 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원들은 변경 절차 없이 국외 출장지와 일정을 바꾼 부분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최초 계획을 할 때는 우리 그 의회 운영위원장 그 협조의 사인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변경할 때는 우리 의회 운영위원장 협조 사인이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 의회 사무국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첫 국외 출장이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사례 말씀드리고 반면 조사로 삼아서 이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규정에 맞지 않는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는 다시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안시의 사무국 공무 국외 출장 규정은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공무원과 국외 출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외부 인사 없이 내부 공무원으로만 위촉했기 때문입니다. 1조와 2조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2조만 충족하는 위원으로 구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일색의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앞으로는 논란이 없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시의 사무국 공무원 4명은 지난 8월 당초 국외 출장 공모에서 선정된 프랑스가 아닌 독일과 체코 등 4개국으로 출장지를 임의로 바꿔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자치단체장의 지방 공기업이나 출자 출연기관의 대표 임명 권한을 놓고 이른바 낙하산 인사나 보훈 인사라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아산시의회에서도 아산시 산하 지방 공공기관장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충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인데 기대와 함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의회 인사청문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충남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청문 대상은 아산시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출자 출연 기관장으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과 문화재단, 청소년재단, 먹거리재단 등 모두 7곳입니다. 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의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합니다. 기관장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시장의 일방적인 임명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집행부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이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출자 출연기관하고 공공기관의 단체장을 임명하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는 게 이번 발의의 조례 발의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있다는 점은 명확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청안이 있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의 대표라는 그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투명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이달 말 시설관리공단과 청소년재단의 이사장, 헬스케어 스파 산업진흥원 원장의 임기가 완료되는 가운데 첫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요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세종시는 그 어느 도시에 비해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곳으로 꼽히지만 자전거 도난 역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난 예방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세종시 대중교통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수송 분담률은 6.2%로 전국 평균의 두 배를 훨씬 웃돕니다. 공영 자전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자전거 도로 총 길이만 400km를 넘는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자전거를 도난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세종에서 발생한 667건의 절도 사건 중 자전거 절도만 176건에 달했습니다. 4건 중 한 건꼴로 단일 절도 범죄론 가장 많았습니다. 또 검거된 절도범 10명 중 9명 이상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주로 그 절도를 하는 그 연령대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풀어서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잠금 장치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도난을 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도범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상황에서 검거만이 절도 예방에 있어 능사가 아닌 것은 물론 한정된 경찰력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관련 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선 대안으로 꼽히는 건 자전거 등록제입니다. 자전거의 고유 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경찰서나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등록하고 이 정보를 스티커나 전자태그 형태로 자전거에 부착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어디든지 안심하게 이렇게 뭐 자전거 뭐 주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자전거 요즘들 많이 또 이용도 하잖아요 또 시민들한테도 또 편리하고 또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러나 세종시는 반대 입장입니다. 인력과 예산상의 문제는 물론 정부가 나서 전국에 동시에 시행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실제 현재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의 11곳에 불과합니다. 자전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등록을 했을 때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행정 시스템하고 또 현장의 자전거하고의 그런 관계를 밀착하게 했던 연구를 해야 되고 어쨌든 당분간은 그다음에 뭐 조만간은 그 등록제의 시행이 어쨌든 상당히 그 이렇게 체계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시 복지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윤형 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천안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이사장은 복지재단 이사와 천안아산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이사장은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사회 민관협력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오는 27일까지 도내 학교 32곳을 표본으로 정해 빈대 정밀진단 조사를 벌입니다. 도교육청은 전문 방제업체를 통해 교실과 기숙사, 보건실, 통학차량 내에 빈대 서식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빈대가 발견되면 해당 공간을 즉시 사용 중지하고 보건소와 협의해 방제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청년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누구에게나 그렇듯 첫 시작은 망설여지고 또 막막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청년 사업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 만큼 이런 지원책들을 잘 활용해 청년들이 사업의 첫 발걸음을 떼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